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이거 하나만 내가 아 씨발 이거 찍고 있겠지? 어. 그 확실하게 이게 내가 유튜브에서도 보고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확실하게 그 얘기 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더라. 롤. 아, 롤 하고 싶다. 배그. 아, 빨리 배그 하고 싶다. 집에 가서 배그 해야지. 메이플. 아, 메이플 해야 되는데. 이 생각 왜 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저기 원기형님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다른 게임은 아 하고 싶다 다 이러는데 왜 메이플은 아 메이플 해야 되는데 이런지 아십니까 원기형님? 그 그 놈의 일일 퀘스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이플 들어오면 하는 게 여로 추추 레헬른 이제는 아르카나 이제 곧 있으면 겨울방학 때 자 여러분들 모라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모라스 주시겠죠. 누가 그렇게 아니 아 몸파도 있네요. 몸파 있지 우루스 있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진짜 아니 무슨 메이플 스토리 1K를 하루를 1K만 해요. 1K만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이건 대책이 있어야 돼요. 1K만 지금 뭐 두세 시간씩 해버리니까 세면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쎄도 한 시간이야 무조건. 근데 약하면은 두세 시간 이런단 말이죠. 우리 원기 형님 제 얘기 들리시나요? 형님 저 메이플 BJ 세 글자입니다 형님. 저 진짜 이거 문제 있어요 형님. 원기 형님 이거 1, 2퀘스트마다가 하루가 가요 형님. 반나절을 보냅니다. 이러니까 자꾸 메이플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형님 제가 뭐 다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메이플 유저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메이플 시청자가 늘어나면은 유저가 늘어납니다. 근데 메이플 시청자가 줄어들면 유저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 시청자 메이플 시청자는 메이플 유저의 어느 정도 비례를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 이거는 제발 좀 이제 바로 잡으시죠. 형님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에 더한 얘기로 올 거예요. 예. 오케이.